안녕하세요. 달콤이 추 달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가 직접 받았던 화이자 백신 1차와 2차 접종 후기와 PCR 검사 테스트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신의 예방 원리는 병원성은 없지만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항체를 형성해서 향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함이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인체 내로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자극을 받은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해 인체 내에 보관한 후 외부에서 호흡기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현재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던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RNA 백신인데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주입하는 것이고 RNA 백신은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고요. RNA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입니다. 백신의 저장 방법과 효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주변 사람들이 맞았던 백신 종류는 총 3가지였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었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는지는 미리 알 수 없었고요. 당일 화이자를 맞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의 순서는 먼저 핸드폰으로 본인이 도착했음을 기관에 알린 후 대기합니다. 문자로 알림이 오면 기관에 들어가서 정보를 등록한 후 주사실로 이동합니다. 의료진에게 본인의 병력 사항과 해외 출국 여부, 코로나 판정 여부 등을 알려줍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주사를 접종한 후, 1차를 접종하였으면 2차 스케줄을 잡은 후, 혹시 모를 반응을 대비하여 15분간 대기한 후 마칩니다. 백신 접종 후 증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맞은 직후 바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있었고요. 1차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발열이 일어났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와 등허리가 매우 아팠으며 다음날까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은 것처럼 열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손발이 차고 관절이 매우 아팠으며 온몸이 떨려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요. 2차를 맞은 후에는 1차 때보다는 훨씬 덜 아팠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여전히 등허리가 아프고 열은 났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드라이브스루와 기관에 직접 가서 맞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저는 병원에 직접 가서 맞았습니다. 1차를 맞고 이렇게 카드를 주는데요. 날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2차 접종 시에 꼭 들고 가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맞은 후 21일 뒤부터 2차를 맞을 수 있습니다. 2차를 맞으러 또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핸드폰 문자로 도착했음을 알린 후 순서를 알리는 문자가 오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본인 확인 후에 주사를 맞으러 주사실로 들어갑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병력 사항 여부, 해외 출국 여부, 코로나 판정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한 후에 드디어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는 대기실에서 15분간 대기하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종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받고 마무리합니다. 2차를 맞고 이틀 후에 PCR 테스트를 하러 갔었는데요. 원래 PCR 테스트는 가격을 지불하고 테스트를 받지만 무료인 곳도 있어서 다녀왔어요. PCR 테스트는 미리 예약을 하고 드라이브 드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자 정보를 확인한 후 차에서 대기합니다.
your head back, it's going to go in both nostrils and your eyes may get watery. 검사 도구를 코 안으로 넣어서 검사한 후 그 다음 날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PCR 검사 후 다음 날 이메일로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음성이 나왔네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백신 접종 후 PCR 검사 전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성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의 증상은 개개인마다 달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때가 2차 때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혹자는 1차 때 많이 아팠으면 이미 몸에 항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코로나 백신의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하는데요. 9개월마다 맞을 생각을 하니 조금 머리가 아프네요. 안전한 백신이 많이 퍼져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주의사항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백신 맞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